How are you? 뮤즈입니다. 자, 오늘은 프로인스타즈 업데이트 미니보기 시간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어제 말이죠, 신규 브롤 토크가 공개가 됐어요. 아, 이제 또 곧 업데이트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요번 신규 브롤러 미스터 P가 등장 예정이죠. 아, 근데 문제는 이 브롤 토크에서 정보를 생각보다 너무 안 풀었어요. 보통 브롤 토크에서 신규 브롤러의 궁극기가 어떤 건지 정도는 나왔었는데 요번에 공식적으로 궁극기가 뭐다 이렇게 확실한 장면을 보여주질 않았거든요. 하지만 This is huge. 미스터 P의 궁극기 알아냈습니다. 일단은 뭐 브롤 토크 대부분 보셨겠지만 예, 한번 또 감상해보면서 어떤 내역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아, 가봅시다. Hello and welcome to Brawl Talk. 자, 안녕하세요. 브롤 토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Happy 2020 and the 자, 2020년 첫 업데이트죠. 일단은 신규 브롤러 나오고 그리고 또 신규 배경 그리고 스킨까지 또 여러 개가 나옵니다. Fireman, a new brawler, skins and so much more coming at you in this update. First things first, let's talk about the new environment. 일단은 먼저 새로운 변경부터 살펴보시죠. It is an 오락실 컨셉이거든요. 야, 여기 왼쪽에 보이세요? 우리 슈파이크 잔뜩 인형 뽑기 할 수 있나 보네. 야, 아, 슈파이크 빨리 뽑고 싶다. 뭐야? 한글로 오락실 써 있네? 뭔데 이거? 아, 이거 브롤스타즈 또 한국 팬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요런 예 이스터에그, 한국 팬분들을 위한 이스터에그를 또 넣어줬네. 오, 이거 저도 지금 이렇게 천천히 보면서 처음 발견하는 것들이 좀 많거든요. And clearly this is most likely where 8-bit is. 그죠 그죠. 일단은 8비트의 고향이라는 그런 컨셉인 것 같거든요. From, if you hadn't guessed. The arcade takes inspiration. 이 오락실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 또 8비트 숨겨져 있네요. 더 보자 보자 보자. Inspiration from Japan, Korea, and China. 맞습니다. 몇몇 브롤러들은 이 오락실에서 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And yeah, as Ryan said, it's an environment where some of our brawlers are at home. In addition, 그리고 이번 업데이트의 가장 또 핵심적인 부분이죠. 신규 브롤러 Mr. P. Coming in this update, we have a new brawler. His name is Mr. P. Mr. P. 뿌뿌뿌뿌. 귀여운 땡컨 브롤러로 나왔거든요. 귀요미. 이거 뭔가 어디서 되게 많이 본 듯한 느낌인데 이거 뭐가 좀 이것저것 섞여 있는 것 같다. 이것도 약간 그 포켓몬스터의 그 팽돌이었나? 예, 개 같기도 하고. He's an amazing brawler. His main attack is a little bit 투사체를 발사하는 일반 공격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of a shooting projectile and then when it hits its target 장애물이나 적이 명중할 경우에 튕겨 나오면서 광역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Yeah, little... 자, 우선은 미스터 P의 공격 한번 보자고요.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짧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제시보다 훨씬 긴 것 같은데 일단은. 자, 일단은 날리면은 투사체 속도는 좀 느린 대신에 맞는 피격 범위는 굉장히 좀 넓은 듯한 느낌의 예, 공격 스타일이고 일단 이 투사체가 앞으로 가면서 장애물을 맞는 순간 튕기면서 펑 하고 광역 데미지를 주는 제시랑 다이너마이크를 합친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한 번 더 공격 딱 치면은 금고 맞고 지금 예, 공격이 튕기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땅에 떨어지면 데미지를 범위 데미지를 주는 모습 예,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미스터 P의 궁극기 말이죠. 아이템을 소환한다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말이죠. 이 브롤 토크에서 궁극기를 안 보여줍니다. 이 장면에서 말이죠. 일단 계속 봅시다. 천천히 한번 살펴보면은 여전히 딱딱딱 공격을 맞을 때마다 펑 하고 터지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이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원거리로 적들을 공격하는 작은 펭귄 드론들을 생성한다고 하거든요. 공격 스타일이 제시랑 펜이랑 좀 유사하지 않나 싶네요. Drones spawning and these then go on and 자, 이렇게 계속 말로 하긴 하지만 정작 이 브롤토크에서 어떤 궁극기인지 안 나옵니다. Attack enemy. 안 보여준 이유는 아직 뭐 개발이 마무리가 안 됐거나 일부러 안 보여주거나 뭐 둘 중 하나겠죠. With ranged attack. 그리고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미스터 P의 스킨이 And coming in this update, Mr. P will come with a skin called Agent. 요원 에이전트.
아직 개발이 완성이 안 돼서 예, 공개가 안 되어 있고요. Called Agent P. Lunar New Year wouldn't be the same without new skins. 자, 새로운 스킨들이 없다면 새 업데이트가 아니겠죠. 자, 다음은 이제 새 업데이트로 skins, 넘어가 봅니다. And these skins are themed around the idea of the arcade. So we have Heron. 오, 자, 오락실 테마 스킨 드디어 BB의 첫 스킨 등장했습니다. 상당히 좀 예쁘게 나왔는데 퀄리티 자체는 굉장히 좋게 나온 것 같거든요. 그 평타 이펙트도 공격 이펙트도 싹 다 바뀌기 때문에 좀 비싸게 나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길거리 닌자 타라가 또 나오고요. 닌자 타라. 오, 근데 이것도 퀄리티는 괜찮네. Umbrella, which only had one skin so far. 보석을 던집니다. 자, 그리고 이게 또 굉장히 비싸게 나올 것 같은 8비트 바이러스의 가면도 8비트거든요. 8비트 was taken. 예, 뒤뚱뒤뚱해가지고 커요운 느낌의 8비트였는데 상당히 무시무시한 느낌을 풍기는 네 8비트 바이러스 8비트. 아, 요 스킨 조금 기대되네요. Evil virus and he got really evil. It's 요번 스킨 퀄리티들은 다 좋게 좀 나온 것 같은데요. Virus 8bit. In addition. Keep an eye out on Valentine's. 그리고 아직 공개되지 않은 발렌타인데이 스킨 또 등장 예정입니다. 2월 달에 나오겠죠? 근데 이거 딱 모습을 보아니 누가 봐도 파이퍼죠? 이거 어떤 모양일까? 우산은 들고 있을 테고. 이게 모자 같은 거 쓰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꼬랑지가 달려 있는 것 같네. 모자 위에. 이 발렌타인데이 파이퍼 어떤 스킨일지 또 궁금하네요. Day because we have a very special skin that might be showing up then. And finally, we 자, were inspired 다음은 by.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또 굉장히 또 안타까운 지금 현재 상황이죠. 호주에 정말 큰 산불이 나가지고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그 산불 피해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브롤스타즈에서도 자선모금 활동을 좀 진행을 한다고 해요. That was raising money for charities in Australia to help prevent the wildfires. So we decided to do our part as well. 그래서 또 이게 코알라 니타 스킨을 만들어서 이 판매 수익 전액을 또 예, 기부를 한다고 합니다. Coming in this update will be Koala Nita and all of the net proceeds from this skin for the first few 네, 첫 몇 달간의 모든 판매 수익을 예, 기부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저도 나오면은 무조건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Will be 여러분들도 좀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Donated to help charities in Australia. We have other improvements going 자, on. 자, 다음은 시스템적인 부분인데요. So, based on your feedback, we decided to 트로피 진척도 보상이 너무 짜다, 낮다. 그런 얘기들이 항상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뜯어 고칠 생각인가 봐요. And make it a little bit better. And don't worry if you finish the trophy route already.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은 기존에 보상 지급받은 분들은 불만이 또 상당히 많으실 텐데. You will have a free mega box. 업데이트 후에 무료 메가 상자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상이나 이런 거는 뭐 자세히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Waiting for you after the update. Besides this, we also made the decision to remove Takedown and Lone Star for the moment. 그리고 솔로버드 테이크다운이랑 론스타가 이제 좀 삭제될 예정이래요. 그리고 뭐 챔피언십 대회도 이제 곧 진행을 한다고 really 하는 것 같고. We are really excited for this update and we cannot wait to see you there. Be sure to subscribe. Wait, there's more. 뭐야, 뭐 더 있어? 아, 맞아. 새로운 게임 모드도 나온다고 했었죠? New game mode. 오, 뭐야 이거? 하죠. 자, 이 핫존 또 새로운 모드 출시 예정인데 이거 제가 봤을 때 점령전 모드일 것 같아요. 지금 제시가 밟고 있는 부분이 파란색으로 변해 있잖아요. 이게 게이지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점령을 오래 하고 있는 팀이 최종 승리하는 그런 시스템이겠죠. 이게 또 빨간 팀이 점령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빨갛게 빛나는 모습도 있고요. 아, 이게 딱 맞네요. 지금 보니까 물이 들어가는 순간 회색으로 변했죠. 이 원 안에 다른 팀들이 섞여 있으면 안 돼요. 예를 들면은 그래서 빨간 팀이면 빨간 팀, 블루 팀이면 블루 팀만 이 원 안에 있어야 점령이 되는 겁니다. 이게 딱 점령적이네요. Oh, that was a long video, huh, guys? But don't forget to subscribe, like this video, comment down below, and we see each other again in March. 야, 다음 업데이트는 3월에 예정이 되겠네요. 요번에 업데이트 내역들이 좀 많다 보니까 하나하나씩 좀 차근차근 풀려나 봐요.
그래서 다음 업데이트는 3월로 좀 미뤄진 것 같습니다. 먼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메이스터 피의 궁극기가 유출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브로토크 영상에 이미 메이스터 피의 궁극기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바로 이 신규 모드 설명하는 장면인데 여기에서 메이스터 피의 궁극기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 미스터 피의 궁극기가 뭐였죠? 자, 특수 공격은 아이템을 소환을 하는데 이 아이템 같은 경우는 원거리로 적들을 공격하는 작은 펭귄 드론들을 생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템의 모습이 포착이 된 것 같거든요. 자, 문제 이 장면에 대해 한번 봅시다. 뒤에 예 로사가 있고요. 자, 지금 로사 근처에 보시면 뭐가 생성이 됩니다. 딱딱딱딱딱딱. 저 뒤에 검은 거 보이세요? 와! 저건가 본데? 어? 잠깐만, 타워가 두 갠데? 2100짜리 말이죠. 요게 펭귄 드론인 것 같고. 아, 근데 보시면은, 여기 아직 검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아직 좀 개발이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궁극기 모습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똑똑똑. 뭔가 소환이 됩니다. 두 개 동시에 소환이 됐어요. 지금 제가 다시 자세히 보니까 요 빨간 게 펭귄 드론인 것 같고 요게 펭귄 뭐 타워라든지 앞서 말한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개발이 덜 됐기 때문에 요번 브롤 토크에서는 보여주지 않은 것 같아요. 야, 와 대박이네. 이걸 어떻게 찾았냐.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브롤 토크 업데이트 미리 보기 시간 여러분들과 또 한번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아, 여러분들은 요번 미스터 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브롤스타즈 업데이트가 되면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뱀들 휴바.